또 기도입니까? 기도밖에 없는 겁니까? 고난과 고난 사이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기도밖에 없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11장까지 오면서 초대교회는 정말 죽을 것 같은 고난을 끊임없이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2장으로 들어서면서 죽을 것 같은 것이 아니라 죽는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도 야고보가 최초로 순교하게 됩니다. 대대적인 핍박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자 유대인들이 환호성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입장에서는 더욱더 이 일을 박차를 가하기 시작하는데 그 일을 위해서 베드로를 잡습니다. 그마저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즉 성경은 끊임없이 헤롯을 주의할 것을 경고하고 있는데 그들은 어떤 모습이냐면 여우와 누룩 같은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우리 삶의 취약한 부분, 넘어지기 쉬운 부분, 내가 자꾸만 죄와 접촉해 있는 그 부분들, 그 부분을 비추고 들어와서 거짓 믿음, 거짓 환상, 거짓 진리들을 퍼뜨려 그것이 전부이냐, 그것에 매어 살아가게 만드는 것, 그 모든 것이 결국 헤롯의 일들이 되는 것이죠. 헤롯은 지금도 살아있어요. 우리의 울타리에 조그만 틈만 있다면, 우리 내면 가운데 불신의 작은 씨앗만 떨어진다면, 여우처럼 비집고 들어오고 누룩처럼 우리의 모든 영혼을 점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삶의 실체는 무엇이냐면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인생 가운데 고난은 당연히 오는 것이지만 그 고난보다 더욱더 당연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 모든 어려움을, 헤롯의 공격을 기도로 반격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룻밤만 지나면 베드로는 순교를 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속수무책인 이 상황, 교회 가운데 최고 리더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교회는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과 고난 사이에 기도로 반격하는 존재입니다. 기도는 성도의 칼이자 성도의 방패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강한 성도는 누구냐면 무릎이 강한 성도가 강한 성도가 됩니다. 성도가 무릎 꿇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헤롯 역시 우리 앞에 무릎 꿇게 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내일이면 죽을 사람이에요. 조금 전에 동료 야고보가 죽임을 당했어요. 죽음 앞에서 떠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뭐하고 있다고요? 잠자고 있어요. 자는데 그냥 자는 것이 아니라 정신없이 자고 있어요. 근데 그 순간에 교회는 뭐하고 있었다고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지금 기도 응답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베드로 가운데 평안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이면 죽을 수가 있지만 끝까지 믿음의 길 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가 전에 세 번이나 예수님 부인했는데 이번만큼은 부인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내면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세상을 압도하는 평안, 군사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평안, 그 평안이 지금 베드로 안에 임했던 것이죠. 이후에 살아난 베드로는 나중에 서신서를 쓸 때 이런 말을 기록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아멘.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맡긴 그 영혼, 그 영혼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모든 결박을 풀어버립니다. 실제로 보니까 홀연히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완벽한 타이밍에 나타나서 그의 모든 결박을 풀어버리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미 탈출되어 있었어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미 문제가 해결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렇게 기도 응답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막 휘몰아가세요. 정신이 없어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끝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깨어나 보니까 문제가 해결되어 있는 거예요. 깨어나 보니까 살 길을 찾은 것이죠.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린 나중에서야 깨닫는 존재예요. 나중에 뒤돌아보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으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베드로는 알지 못하지만 그가 잠자는 동안에 성도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헤롯의 병사들이 칼을 들어서 교회를 겨냥하고 있을 때 그들은 모여서 기도의 칼을 들고 서로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성도는 그런 존재입니다. 교회는 기도로 이 땅에 평안을 주는 공간입니다.
교회는 기도로 이 땅의 모든 묶인 것들을 풀어주는 유일한 곳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기도가 만들어 놓은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정말 기도밖에 없냐고요? 기도밖에 없습니다.